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제31회 시험 대비차 부동산 공법 촉지계 100선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죠. 콩 1번부터 살펴 들어갑니다.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고 바로 광역객관 광역객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구단위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구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죠. 그래서 일부로 수정해야 되지 전부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용도 지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용도 지구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용도 구역이 틀렸죠. 용도 구역을 용도 지역으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래,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또 밑에 용도구역 나왔는데 그걸 또 지우시고 용도적으로 수정하십시오. 두 가지인데 틀렸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하여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가 이렇게 의호지역, 애호지역 그말 중요하니까 꼭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래, 개발 밀도를 애호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제한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바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려만다.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맞고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바로 같은 장소에 중복증할 수 없다. 이거 꼭 아십시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안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수 없고 애호지역, 바꿔주겠다만 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복, 중첩에서 시청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의 애호지역으로서 바로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새로운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그 지역에 어떠한 기반 설치가 필요한가? 바로 도로, 공원, 녹지, 공원이라든가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 행사,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죠. 단이 학교 중에 대학은 제외, 이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그 말 지우시고, 바로 그 자리에 도시군객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을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02번 국토개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비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그 수립을 하게 되는 지역의 인구 등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하게 되죠. 이걸 기초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기초조사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다. 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행위차 기초조사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줄 그리고 재해취약성분석줄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한 주민이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이 추가 포함되어 진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이 기초조사 하게 될 때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경성부터도 포함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기초조사 내용에는 바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분석을 추가 포함해서 실시를 하죠. 다만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해서 5년 이내에 그것들이 실시되어진 상태라면 바로 또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한 주민이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뿐만 아니라 또 재취약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성부터까지 포함해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뭐가 더 상위인가?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기죠. 그래서 상위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양자의 계획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상위 계획의 내용을 우선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마지막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그 말 지우고 마지막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모두 다 수립단위 기간은 법에 명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면 표현하면 틀립니다. 없습니다. 맞고. 4번 이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특광특특시장구수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법이 없다 이런 차이점을 꼭 알아주시고, 이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을 법정계획이라 하죠. 그래서 비법정계획은 아니고 법정계획이다. 맞고. 5번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과 관계정보확인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는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듣죠. 그래서 공청회 개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절차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도시군갈계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열람 기간 내 주민들 의견서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제출을 받아서 열람 기간 종료부터 60일에 방위부를 결정해서 의견 제출한 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맞습니다. 03번. 이 국토개법령상 광역 개공과 광역 도시계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일단 2번이 맞습니다. 2번 보면 광역개혁권은 마지막에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광역개혁권은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는데 누구누구냐 국토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도의사 이렇게 두 명만 지정할 수 있고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네들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관세를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시죠. 2번 맞고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는가. 이 광역 도시계획을 시도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광역계획권을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고 지정을 했다면 그 지정된 장소에 배입된 시도사에게 통보를 해주고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바로 지정을 해줬다면 그날부터 3년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권자님에게 바로 승인 신청에 들어가죠. 국장한테 승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승인 신청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하죠. 그런데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그 시도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의 정책 방향한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협의를 하였다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죠. 그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단독으로 시도사가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받아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반영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1번 공동으로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만자 줄이고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다 조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자가 틀렸다. 3번 이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는 광역 도시계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던 그런 시도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호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 장소 내 시장하고 군수 도의사가 수립권자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그리고 도의사 시장군수가 있지만 여기 구청장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또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도 없죠. 자, 그래서 바로 3번 주민이나 구청장도 국토교통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광역도시의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주민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틀렸고 수립권자는 이네들 뿐이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도의사 시장 군수 이네들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 시장 군수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그때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도의사가 도호 관할구역에 대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광역계권에 포함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수습에서 지정권자인 도사한테 승인을 받죠. 승인권자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사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의회란 말 줘버리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사 그래야 되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사죠.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 통보해 줬는데 그날부터 3년에 이 시도사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청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을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시도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고 시도사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하고 맞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도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승인신청이 없으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실현한다. 이게 틀렸죠? 그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된다 할 때 실효된다 그 말을 쳐버리고 실효되지 아니하고 실효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수립한다. 이 시도사가 3년에 이렇게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 기준이 없다. 그래서 4번 마지막에 틀렸고요. 5번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미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시가 틀렸습니다. 광역시가 틀렸고 광역계획권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국토계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렸는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은 당연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개별 도시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에 지침을 제공하면 지침을 받아들여서 관리계획으로 그 도시에 있는 개별 도시 개별 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 결정한다 그랬죠. 용용용 기사집을 그때 이 관리계획을 만들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요 바로 정책적인 계획서입니다. 그 정책을 이제 집행하고자 그래서 결정해 나가고자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이 관리계획은 이 기본계획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을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설령 기본계획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에 약간 맞지 않게 이 계획이 위반
도시군가를 위반 결정 고시되었을 때에 법에서 정한 절차 다 준수했다. 위반 절차 기초사 할 거 했고 주민 의견 청취할 거 했고 지방의 의견 청취할 거 했고 그 다음에 위반했다. 그 다음에 협의 절차 거칠 거 거쳤다. 관계 기관장들하고 도시군의 심의 거치를 거쳤다. 이렇게 위반 절차 결정 절차를 거쳐서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이 도시군관리기기 설령 상위기인 도시군기본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장이다. 이렇게. 그래 이걸 절차상 일부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위반 결정 고시됐다면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걸 대판이라 하죠.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가격은 당연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효이다 이다 이 말 지워버리고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판례장이다. 대판이다. 자, 그래 여기 도시군가를 딱 결정 고시하고 나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역면을 고시해 주죠. 이렇게 이런 지역면을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 바로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다 준수했다면 설령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판례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그래서 틀렸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맞습니다. 특히 그 5번 지문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특광 이 네 명은 자기 관할국에 대해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고 아시고 그런데 반해서 팔도되어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는 자기 관할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수립을 하였다면 이 두 명은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는다. 변경할 때도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이 시군의 경우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이라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번 맞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겠고 문제 5번 들어가죠. 이 국토교통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 개발 밀도의 지정,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 농업진흥의 지정 이것들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나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나 같은 말인데 이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 그냥 내용이라고 해도 돼요. 그것은 바로 총 이렇게 우리는 약자로 용용용개사지이 이렇게 암겨놨죠.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 있죠.
이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는 보전적, 그리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도시를 구분 지정하죠. 관리적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구분 지정하죠. 그리고 주거적은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주거적이 세분되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으로 세분되어 나오고,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적으로, 녹지원 보전 생산 자용도로 세분되는데, 그런 용도적 지정과 병행하는 계획은 도시국가로 결정한 내용입니다만, 농업진흥적 지정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적은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국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3번 농업진흥지정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정은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용도 주거라는 것은 9개가 있었죠. 9개가 뭐냐 그러면 경고, 방방, 포치계, 특보,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경관주거, 고도주거, 방화주거, 방제주거, 보호주거, 취락주거, 특정용도 제한주거, 개발징주거, 이거.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요, 복합용도주거, 복합용도주,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주거인데요. 거기 보면, 이 주택법에 투기과열주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과열주청은 주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도시군가를 결정된 게 아니면 특히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 있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정화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용도구역이 아닌 개발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기반시설 연동지로서 도시군가로 결정 내용이 아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이때 기반시설인 것은 도로, 공원, 공동 이런 것들이 있죠. 설치용의 계량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4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계획, 정비사업이라는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데 3번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등이 아닙니다. 1번 보시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있죠.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은 다시 세 가지가 있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그래서 1번은 정비사업 일정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관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시행사업,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개발사업이므로 1번은 도시개발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맞습니다. 2번 맞고, 4번은 도로, 공원, 광장, 공동, 이거 기반시라고 그랬죠? 맞고, 5번 맞습니다. 6번으로 가겠는데, 자, 도시 군관리기 이반자 아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이겠습니다. 이 주민이, 그리고 이해 관계자가 도시 군관리기 이반권자들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죠. 이반은 이반권자만이 할 수 있죠. 이반권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또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반권자에게 이런 것 중, 이반할 수 있는 내용 중 바로 일정한 것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이반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반을 제안할 때 이 여섯 가지 다 제안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 그랬죠?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이렇게 일단 새겨야 됩니다. 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기반수로 설치정비 계라는 사. 지가 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하는 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술변경. 상이 뭐냐 그러면 이 용도주기 일정인 여기 바로 개발 징주가 다섯 개로 세분되죠.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징주, 산업 유통 개발 징주 지정과 변경, 그리고 용도주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해 주시고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 대신 용도주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이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얘기하시고, 이것이 아니면 제안할 수 없다. 그리고 제안서 낼 때는 제안서 작성하고 계획 설명서 계획도 수첨받고 동의서 받아야 되죠. 제안 대상 토지 면적의 기반 시설을 설치한 계량은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에 해당한 토지소의 동의서 확보해서 내고, 그때 그 대상 토지 안에 국공유였다면 국공유 제한한다 이거. 그리고 제안서들하면 이방권자는 제안자에게 제안부터 45일에 반입 결정해서 알려주고, 이래 하나여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방권자 그걸 반영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서 고민되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군의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이반하고 결정해 나가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는 깨뜨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6번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요 마지막에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어요. 주민과 예약강자는 그런 걸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2번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3번은요 60일이 아니라 45일, 2회가 아니라 1회, 20일이 아니라 30일 이렇게 수정하시고, 4번은 마지막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가 아니라 거쳐야 한다 지워버리고 거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거칠 수 있다. 5번은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부담시켜야 한다. 그 말 부담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시켜야 된다 할 때 시켜야 한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저 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07번. 이 국토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때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000 기사집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바로 다른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어떤 거냐. 위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인 개발장국은 한번 지정되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엄청난 재산세의 제한을 받고 보상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중대한 개발 장국의 지정과 변경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가와 조정도도 아주 센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을 시행하게 될 때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가의 하나,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가에게,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가, 이것은 오직 국장만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결정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국회 국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군가는 국장만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도시구역은 국장만 결정한다. 국교국시 이렇게 암기하시고, 2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하느냐. 자 이것도 개정되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장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또는 변경한 도시군가격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도시군가격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그 말 때 포인트 잡아요. 지구단위 계획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 변경에 관한 도시군가격은 자기만 결정합니다. 도시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 마지막에 있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도시가 지정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4번 이 수산장어 포획을 지정하고 표현한 도시공학은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만.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그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양수산부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법령을 들여다보면 그 면적이 이렇게 1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공유수면 바다하고 육지에 따 수산장 보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하게 될 때 그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이면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4번에서 국토교통장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5번도 국토교통장 절대 못하고 이것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한다 이거. 5번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결정함 이렇게 국장 절대 못한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 국토교법명상 영도지역, 영도지구, 영도구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영도지구라고 하는 것 2번하고 연결해서 중복지문제를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래, 1번 보면 영도지구는 영도지역, 영도구역과 중복 같은 말로 중첩되게 지정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고요. 2번 영도지역은 영도지역 간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없다 잘라버리세요. 없다. 그리고 영도지구는 영도지역 간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중에 있다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영도지역 여기 영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이 보전관리지역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 합시다. 근데 위에다가 이 영도지역이 지금 보전관리지역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라고 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영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영도지역이 보전관리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속에다가 마을이 있다 그러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다라고 하는 영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영도지역 위에 영도지구는 언제든지 중첩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영도지구라고 하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에 그 안에 빼어난 경관이 있다 그러면 경관을 보호 형성에 나갈 필요가 있으면 경관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영도지구와 영도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영도지역 여기가 지금 자연환경 여기 보호전관리지역이다 아니면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이다 영도지역이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인데요. 이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는데 여기다가 취락을 정박해서 자연취락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영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잡고 여기다 수산자원 보호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수산자원 보호기다. 이렇게 영도를 또 중복지정할 수 있네요. 그래, 영도 지역과 영도 지구와 영도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잘 수정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1번과 2번 옆에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참고해가지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요. 아까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알았어요.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그 3번 자체도 한부적감인데, 3번은요, 도시적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걸 약자로 미세분적이라 합니다. 미세분적이 있는 토지에 따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요. 건폐율을 정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건축물. 그때 용도별 건축물 용도 제한, 용도별 건폐율 규정, 용도률 최저한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도적이 도시이면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합법적이냐? 그렇죠. 그래서 보전 관리적 할때 보전 관리를 딱 메모치고 밑에 줄 바로 관리적일 때는 보전 녹지가 아니라 보전 관리적이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전 관리적은 밑으로 내려오고 보전 녹지 올라가라 이렇게 딱 해놓아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딱 눈으로 비교 처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도시역일 때는 보전 녹지죠. 관리일 때는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고 아시고. 그리고 바로 그 바로 옆에 가면은 옆에 줄, 옆에 칸을 건너뛰어서 10번에 1번쯤 보면, 10번에 1번쯤 보면 도시 간 농자 옆에 바로 건너뛰면 있죠. 그래, 도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미지정적이라는데, 미지정적에 있는 토지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 건폐율 규정,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합법적인가?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적이죠. 그래서 농림적 틀렸다. 농림적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시 왼쪽에 8번에 4번 보면은 이 용도 구역의 지정권자, 용도 구역 지정권자는 바로 용도 하면 다섯 개가 있죠. 용도에다 다섯 개 생각 이렇게 써놓고 개시 수도입 용도에 다섯 개 있죠. 개시 수도입 개발 제한구역, 시가 주중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기 최소기 이게 용도인데 용도의 지정권자는 국토개법령에 규정된 용도 구역이 다섯 개 있단 말입니다. 그 다섯 개 이외의 용도 구역을 추가 신설 지정할 수 없고 그래야 돼. 있다 틀렸어. 없어. 지정하려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로만 지정하지 지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고가 틀렸고 없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이거죠. 아까 했죠. 용도지구요. 경고, 방방, 보치, 개, 특보 아홉 개 있죠. 아홉 개. 이 용도지구 아홉 개 써놓고 아홉 개라는 용도지구는 법령, 국토개법령에 규정된 것 이후 용도지구를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조례다 체크,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없다? 있어, 있어. 있으면 그래야 되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도, 도시, 군 계획조례, 도시, 대도시, 도시, 군 계획조례, 조례다 체크해가지고 조례로 세번 지정할 수 있는 게 경미특이 있어요, 경미특. 그때 이렇게 써놔요, 경미특, 경중특. 경중특이라고. 네. 경관지구하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하고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특정 그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런 것들은 조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생겼는데 시도사 대도시장은 세분된 주, 상, 공, 녹꼭 아셔야 돼. 주, 상, 공, 녹을 도시 군객 조례로 그것도 중요해. 도시 군객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시험 볼 때가 많이도 없었는데 그 위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돼서 신설됐으니까 있다로 꼭 알아두시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꼭 알아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 지정했다 동그라미 쳐봐요. 이때 이런 용도적, 조금 전에 했던 용도적이니 용도지구니 용도구니 이런 것들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조금 전에 했던 절차 도시군가로 이반 결정해서 하죠. 도시군가로 이반해서 딱 결정고시해서 지역노면까지 고시해버리면 효력 발생하죠. 효력 발생한다는 것은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이 가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 녹지으로 찍는데 자연 녹지이다. 여기가 뭐 개발 장국이다. 여기가 뭐 고도지구다 등등 이렇게 방제지구다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 구역, 지구의 의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가해지죠. 이 행위제한. 이 행위제한을 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한 행위제한을 이때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했습니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행위제한 가해졌죠. 그래서 학문상 계획자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 계획자. 그래 강제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한다. 이거 공용제한인데 공용제한 중에서도 계획제를 한다. 계획제한. 이런 계획제한에 의하여 이 지역, 구역, 지구에 편입된 땅주인들 자기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못해서 간접적으로 바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연한 희생이고 바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손실에 불과하므로 이걸 결정했던 행정청에게 손실보상 요구하지 못하고 참고 받아들일 수무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지역, 구역,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이 도시군가를 위반해야 되잖아요. 위반하기 위해서 위반권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위반권자가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하고 지방의견청취한다 그랬죠. 그때 기초조사를 하게 하여 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죠. 출입을 하게 되면 때 절차가 걸치면 되죠. 바로 일시장소 목적을 출입 목적을 미리 7전에 토지수자 전문자 관리자한테 알려주면 되고 출입증 보여주면 되고요. 공무원증.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지만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 혹 돌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변경 제거할 수 있죠. 그래함으로써 이네들한테 손실을 입혔다.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손실보상 해주면 되죠. 누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해주면 되죠. 그래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게 될 때는 잠시 이네들 사용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행위 제한을 학자들 뭐라고 하냐? 사용 제한을 한다. 사용 제한에 따른 재산 상속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누가 보상하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바로 5번은 맞습니다. 손실은 보상을 요한다. 손실 보상을 한다. 마지막에 손실 보상을 요한다. 그따 줄 것이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렇게 써. 손실 보상해 줌. 자, 그 다음에 9번은 쉬었다 하죠.